차에 붙이려고? 네. 저 뭐. 꼭 운전 배워야겠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뭐 하나 설치를 써요. 이거 아세요? 아, 그러면은 운전 그 면허 학원용 차야? 아니요. 옆에서 이거를. 저기 왜 지팽이가 있니? 자, 가운데 앉아 보세요. 여기 앞에 계세요. 옆으로 가서 아니 문을 닫지 말고 손으로 이걸 살짝 누르면요. 아, 브레이크야? 예. 아, 저기서 이거를 멈출 수 있게? 조용하네. 우리 타야 일단 도로까지 네. 수기 언니나 미라 언니가 이게 아 경환 오빠가 하셔도 되고 자동차 조작법을 알아야 돼. 아, 조작법은 아니 운전면허가 없어? 있어요. 있는데 뭐 조작법 다 할 거 아니야? 조작법은 나 알고. 오늘 그냥 저 퇴근할게. 그러면 경환 오빠 조수석에 타시고 둘이서 한번 돌아볼게요. 아니 내가 안 되지 안 되지. 알았어 내가 옆에 타볼게. 난 그래도 정환아. 아 경환아. 진짜 많이 하셨네 정환이라고. 경환아 네가 뒤에 타봐. 내가 뒤에 타요? 네가 타봐. 내가 한바퀴 한번 돌아줄게. 경환아 타 빨리. 아니 저는 여기 그 정도 아닌데 굳이 위험을 이렇게. 경환아 타. 위험. 자 다들 안전벨트 매고. 안전벨트 일단 다 매봐. 이거 괜찮을까? 경환이 저 도망가지 않겠지? 나 진짜 타요? 타봐. 와, 경환아. 미치겠네 이거. 히터 좀 들어 히터. 우리가 이제 악셀과 브레이크 구분해야 돼. 아니, 악셀 가운데. 아니 그거 헷갈리거든. 악셀 가운데라고? 악셀 가운데. 브레이크가 가운데지. 아 큰일 났네. 아니 아니 악셀이 아니라 멈추는 거가 나 말을 반대로 했어. 응. 브레이크가 가운데. 악셀이 오른쪽이죠. 아, 자 그래. 그럼 자 네가 지금 면허 딴지가 얼마 됐지? 한 5년, 5, 6년? 5, 6년 됐고 운전한 건 몇 번 해봤어? 아니 열 손가락은 넘죠. 차량 빼봐. 차량 다 빼고 네가 그냥 도로 운전하고. 차량 빼고 네 번? 아유 안 했다 봐야지. 예. 혹시 내비게이션은 잘 보는 편이에요? 여기 옆에 내비 있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있으면 봐. 근데 이런 내비. 아, 또 지 내비가 있나 봐. 아니 휴대폰 그냥 휴대폰 내비. 자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언니들이 운전하다가 너무 오래 운전해서 피곤할 때 교대 정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착하네. 이제 그러면 그냥 자 그러면 두 분이서 덜 피곤하면 안 될까요? 아니 얼마나 피곤해? 아 난 피곤한 게 나 피곤한 게 난데 네가 정말 원하는 거는 살아서 나가고 싶어요. 상관없이. 이거 진짜 무섭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가보자. 일단 직진을 한번 해보자. 브레이크 밟았지? 브레이크 드라이브로 했지? 놓고 발 살짝 떼봐. 떼 밟지 말고. 악셀을 밟지 말고. 됐네 잘하네. 잘하네. 여기까지 만큼 왔는데. 정지해봐. 정지. 살살 눌러. 여기서 한번 돌아봐요. 왼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깜빡이 한번 켜면서 쓱 들어가봐. 이쪽으로 갈 건데. 그렇지. 아니 그 왜 오른쪽으로 가? 왜 오른쪽으로 가? 아 이게 굳이 세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천천히. 크게 돌아야지. 아 유턱으로 하네. 나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우회전. 서서히 가봐. 위협적으로 사람들한테 위협적으로 가지 말고. 그렇지. 해서. 그게 더 쭉 가서. 쭉 가서 우리가. 자 이제 그래서 돌아. 경원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진짜 왜 이러세요? 좀더 이렇게 더 가. 크게 돌아. 그리고 우선은 이제 직진이니까 악셀을 살짝 한번 밟아봐. 밟아. 살짝. 밟은 건가?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속도 좀 내봐 이제. 속도 좀 내봐 이제. 푹 밟으면 안 돼. 푹 밟으면 이제 살살. 그러니까 느낌이 생각보다 조금 더 살살 밟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잘하네. 안정적이네. 오른쪽. 좋아.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반대로 한번 들어볼까? 여기 또 차선을 달려봐야 돼. 괜히 이 차선 또 유지하는 게 또 힘들거든. 그렇지. 근데 어차피 뭐 한번 나가봤으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서 저 나가볼까 이제? 와, 이거 나가볼까? 긴장하지 말고.
더 긴장한 것 같은데. 항상 좌우를 보고 나갈 때는 나갈 때는 조금 더 나가서 조금 더 나가. 여기서는 네가 나가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 정도에서 스톱 밟아야지 밟아야지. 그래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꼭 봐야 돼. 저기 차가 있는데. 차가 저 멀리 있잖아. 저 정도는 괜찮아. 어, 저 정도는 갑니까? 가야지, 가야지. 우회전. 아니 우회전은 우회전. 우회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자 이제 큰 도로 간다. 무조건 도로 나갈 때는 뭘 했어? 무조건 도로 깜빡이. 나갈 때는 무조건 깜빡이가 아니고 정지를 해야지. 정지. 여기서부터 뭐 정지. 조금 나가서 정지해서 네가 보여야지. 정지, 정지, 정지해서 봐야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무조건 보고 우측으로 가야지. 이제 차선 지키면서 가보자. 자, 맨 끝 차선을 가자 우리는. 조금 더 우측으로 가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세영아, 네. 너가 운전자가 네. 예를 들어 도로 가운데 있다라고 느껴지면 돼.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야. 예. 네. 좌회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여기를 크게 그냥 실제 도로를 조금 달려보는 게 그래 그래. 자 가자. 가자. 신호 바뀌었다. 좋아 좋아. 잘한다. 좋아 좋아. 예, 잘하네. 여기 학교 앞이니까 무조건 30을 넘으면 안 돼. 20도 안 넘네. 괜찮아. 20도 안 넘어. 방지턱 있다. 방지턱. 학교 앞이니까. 이럴 때는. 악셀을 그냥 요 앞에서 그냥 딱 떼주면 돼. 악셀을 떼, 그냥 딱. 그렇지. 악셀을 떼, 그냥 딱. 요 정도 속도에서는 그냥 악셀만 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네. 아, 노란 차량이 저렇게 빨리 가네요. 아니야. 30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 지금 16으로 가고 있거든, 지금 16으로. 그렇습니다. 굴러간다면 해야지. 저럴 때 악셀을 싹 떼줘. 악셀 떼주고. 애들이 건너지면 무조건 정지. 네, 신호등에서 무조건. 무조건 정지. 신호등 무조건 정지. 자 이제 신호등에 사람 없으니까 가볼까? 우회전 한번 해볼까? 네네. 다시 돌아오죠 크게. 응 크게 돌아오자. 여기서 우회전 하자. 지금. 우회전 해야지. 괜찮아요? 우회전은 괜찮아. 우회전은 괜찮아. 아. 여기 지금 신호등이 켜져 있잖아. 차가 못 오지. 네.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야 이거 고속도로 오. 같은데? 고속도로 나가라고요? 쭉 가봐. 일단 가보자. 빨리 가봐. 야 우회전 길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야 씨 우회전 나가는 길이 없어. 고속도로인 것 같아. 그렇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지? 절대 빠르지 않아. 응 지금 32로 달리고 있거든. 비상등 켰으니까. 아 40. 아 이렇게. 아 서서히 가. 서서히. 옆 차에 절대 신경 쓰지 마. 여 어디냐 근데? 어 서울 춘천인데. 헉, 이게 뭐야? 잠깐만. 서울. 아 그러면 우리 좌측으로 한 차선만 붙어봐. 야, 큰일 났다 이거. 여기 껴봐. 우리 다 춘천 가겠는데? 야 여기 어제. 국수 안 먹고 가자. 야 여기 우회전 들어가는 길이 없나? 없을까? 저 앞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저 앞에서 유턴하거나 뭐 빠진 길이 있겠죠? 그래 그래. 여유롭다. 목소리는 뭐. 아니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 있거든. 그치. 뭐가 한 번에 당황하거나 막 이런. 근데 사람. 얘는 차분하긴 해. 어어 맞아. 너무 느려서 그렇지. 제가 말했잖아요. 차분해. 그러니까 저는 막 하지 않아. 애초에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부딪힐 상황은 없어요. 자 신호 바뀌었으니까. 집중하고. 서서히. 좌회전 차선. 가. 이 차선 맞아. 이 차선 맞아. 이 차선도 직진하듯이 해. 직진하듯이. 요 선을 잘 따라가. 이 선을 잘 따라가. 오. 부드럽네. 오, 그래 그래. 부드러워. 다 배웠네. 네가 즐길 수 있을 만큼만 속도를 내는 거야. 절대 무리해서 남들이 빨리 간다고 빨리 가지 마. 유턴할 거 아니에요? 응. 앞차가 밟으면 무조건 지금 이빨 돌려봐. 지금 이빨 돌려. 이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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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하는 거야? 돌려. 뭐해? 돌려. 이빨 돌려. 어. 돌려. 이빨 돌려. 이빨 돌려. 좋아. 그렇지. 한 번에 천천히 천천히 가네. 그렇지. 자, 너무 돌려. 풀어야지. 풀어야지. 차선 지키고. 그렇지.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셋이서. 야, 이거 세 명 있으니까 너무 정신 없으니까. 그래, 조용히 하고. 경환이가 옆에서 좀 타서 다시 한 바퀴 돌자. 왜냐면 셋 다 얘기하니까. 정신이 없지. 얘기를 안 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너, 이런 거 있어. 중간중간에. 너 못합니까?
어, 안 되지. 불안할 수 있지. 기다려주겠지? 기다려줄까? 켜야지, 켜야지. 켜야지. 깜빡이 네가 깜빡이를 있어. 켜야지. 스톱, 스톱. 어. 깜빡이를 켜야지. 잘하는데? 잘하는데? 비켜주지. 자회전, 자회전. 깜빡이 켜고 가. 자회전. 따라가. 가. 지금 자회전 씨, 알았지. 스톱, 스톱. 오! 스톱, 스톱.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곧잔데. 괜찮아. 어, 괜찮아. 죄송해요. 무슨 바로 나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가 바뀌고 이럴 때 절대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 그럼. 네가 깜빡이를 켜지 않는 이상 뒷차들은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기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교환이 방심한 거 아이가? 어, 네가 방금. 방심한 거 같은데. 곧잔등 그냥 내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할만해? 이거 뭐 이거 한번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 괜찮아. 이건 좀 했던 거랑 많이 달라지지? 운전은 무조건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어. 경환이 오빠가 같으면. 많이 시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많이 한 거 같아. 그지, 경환아? 이제 힘들어졌어. 우리 경환이가 가만히 있어서 저는 사실 남자친구 운전을 좀 되게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아니 근데 기본 이상은 하지. 발뺌 발뺌. 근데 이제 막 남자처럼 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제 알려주는 거에서 좀 일가견이 있죠 제가. 네. 그럼. 그, 근데 두 분은 내리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이게 보니까 너무 여러 명이 하니까 안 그래, 되겠어. 정신이 없어. 사고 나기 딱 좋았어요. 여기 있을 때는 넌 신호만 봐. 네. 신호만 봐야 되고. 자 가자. 그치. 차선 잘 지키고. 뭐 익숙하네. 어, 좋아. 한번 타도 되겠지?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가자. 따라가. 저 차 따라가. 저 차 온다. 저 온다. 저 온다. 보내주지 마. 아, 보내. 제가 그럴 까는. 아니, 아니, 방금 약간 저거. 그게 우선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 그러니까 골목이나 이런 뭐 주차장이나 입구나 이런 데서 그 튀어나오는 차들하고 제일 튀어나온 잘 차들, 부딪히거든. 튀어나오는 아이들, 튀어나오는 자전거. 자, D 하고. 그러면 자. 갈까요? 항상 운전은 하기 전에 내가 어디를 갈 거냐를 미리 예측을 해야 돼. 네. 자, 오빠, 근데 제가 어만대로 가면 오빠가 멈추시면 되잖아요. 어,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멈출 수도 있고. 아니, 아까도 계속 혼자 한번 중얼중얼 하더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좌회전을 할 거야. 어, 됐어. 어, 괜찮으세요? 여기서 스탑 하면서 어, 좋게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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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쪽 붙으면 안 돼요. 예. 편하게 가야 돼. 너가 운전을 평소에 이제 타봤잖아. 그런 느낌. 어, 좋아, 좋아. 이쯤에서 쑥. 나 직진. 잘하네. 야, 많이 늘었네, 고새. 바로요? 바로 늘어. 운전은 몇 번 해봐야 돼. 어, 좋아. 속도 괜찮아요. 원래 이 정도 속도를 내줘야 돼. 너무 느리잖아, 가면. 세윤이 잘한다. 되게 여유 있던데. 그, 차분해, 애가. 그지? 아니, 저 봐봐, 선이 딱 가운데 있어. 예쁘게 딱 가잖아. 어머, 차선도 잘 바꿔. 자, 브레이크 잡고. 야, 너 날라다니네. 면허증이 그냥 딴 게 아니에요. 너 이 정도면은 동네에서 슈퍼 가서 뭐 다 살 수 있다, 너. 동네 슈퍼 간데 차를 왜 끌고 가? 동네 슈퍼 가서. 동네 슈퍼 갈 때는 걸어가. 자. 자연스럽죠? 이쯤 되면 어떻게 풀어줘야죠? 살짝 풀어주면서 아이고 제국 택배 아저씨가 있잖아. 여보세요? 예, 예, 그 문, 예, 문 앞에 놔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택배 왔네. 설레인다. 택배 왔나 봐. 아, 저 방어 먼저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방어 먼저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먼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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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자, 이런 차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가라고 해야지. 가라고, 가라고. 자,
원래 이렇게 어. 원래 가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맞거든. 자 갑시다. 원래 우리가 가는 게 맞아. 근데 이제 방금 혹시나 해서 어. 바쁘지 않으면 그냥 방금처럼 네. 브레이크해서 가라. 자 이제는 들어갈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가다가 크게 돌으라고 하셨죠. 어, 약 이제 브레이크를 싹 잡고 자 스톱 여기서 돌려. 너무 바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 괜찮아. 돌려. 자 스톱. 자 올라가. 직진. 지금 너 꺾었어. 자 스톱. 자 직진. 살짝 잡아봐. 어 스톱. 스톱. 더 풀어야 되지. 아니. 빼고 자 스탑 해서 다시 어 됐어 스톱 어 드라이브 다시, 어 디디디 자 살짝 걸어봐 살짝 돌려 스톱 자 팍 돌려 팍 어 아닌데 다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자 돌려 오케이 좋아 자 풀어 자 잠깐 자 다시 쪽으로 자 오케이 직진 아, 잘했네. 스탑. 자, 세영아. 여기 한 자리 비어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 그 육사 옆이에요. 옆에. 아이고, 내 차 옆이네. 누구 차 옆이라고? 제 차요. 자, 갈게요. 아, 저 사이드 보고. 세영아, 아직도 손 그 잡고 있니? 이거 없으면 내립니다. 거기 파킹할 거예요. 사람 봐야지. 이 사이가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어, 이 사이가 아, 여기랑 여기 사이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저쪽으로 이렇게, 좀 가라고요. 어, 가서 다시 오른쪽 어, 조금만 꺾어도 돼. 자, 조금만 꺾어서 다시 어. 수도. 빨리. 너무 많이 갔어. 자, 다시 뒤로.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다시 풀어주고. 풀어주고. 어디가? 자, 다시. 잠깐만. 어. 이건 앞으로 가는다. 살살 말 보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 다 비켜요, 살고 싶으면. 비켜. 천천히 가. 어. 자, 뒤로 조금씩. 조금 더. 야, 200m 남았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럼 왼쪽이고. 천천히. 어, 스톱. 천천히. 스톱. 이건 속도를 낼 필요가 전혀 없어. 어, 양쪽 다 봐야지. 왼쪽이 내 차야. 조심해. 스톱. 아니, 이제 스톱. 완벽합니다 지금. 자 옆차 사이드 밀러 싹 맞춰봐. 어, 그거 사이드 밀러 맞추고 이제 위치 맞춘 거거든. 스톱. 어 사이드 밀러 맞춰. 됐다. 오케이. 됐어. 파킹 피, 끝까지 한번 해봐. 피 넣고. 파킹하고.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 병원아 이거 주차 괜찮겠어? 파킹했어? 어, 파킹했어. 시동 키 빼는 거 다 알려줬어? 어, 키 있자. 너무 빨리 혼자 어, 탈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 오케이. 저 마무리 하려고 지금. 오케이, 완벽했어. 조금 더 밝았으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좀 연습을 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안전하게 제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모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좀 그게 아쉬웠어요. 어두워서 좀 더 못한 거.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